지금은 추수 때입니다. 지금은 예수님 재림 때이고 추수 때입니다. 추수 소식을 전합니다.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추수합니다.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추수꾼을 만나 추수되어 오기 바랍니다. 지금은 각 지파가 계시록 전장의 예언과 그 이룬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. 알고자 하는 분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사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에서 약속한 약속의 목자에게 오십니다. 신약 계시록의 예언 성취 때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약속의 목자는 그것 곧 이루시는 것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은 자입니다. 예수님이 계시록을 이루시는 것을 1장에서 22장까지 한 장 한 장 다 본 자가 계시록 전장을 증거합니다. 추수되지 못한 자가 추수 소식을 듣고도 상관 안 하는 자들,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여도 감동 없는 자들, 불신하는 자들,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재앙을 받습니다. 이를 알면서도 계시록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요 형식적 신앙이며, 이런 자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. 교회와 목자와 교인들에게 교리 곧 말씀이 없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증거입니다. 천지간의 성경을 통달하는 곳은 오직 신천지 예수교회와 그 성도들 뿐입니다. 와 보십시오. 그리고 들어보십시오.